땅에서 하늘로 탈석탄을 위한 선택. 글 박진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다양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석탄 발전 가동 중단과 노후 석탄 발전 폐쇄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촌에서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으로 석탄 발전 폐쇄를 논의해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를 비롯해 기후학자들이 지구온난화 가속화 증거들을 보이며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2100년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상승하게 되면 1.5도 상승한 경우보다 곤충, 식물과 척추동물의 개체균이 2배에서 3배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배경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대멸종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기후위기 대응에 지구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하는 넷제로 배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영국은 2050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목표를 2008년에 제정한 기후변화법에 명시했고 핀란드, 덴마크, 포르투갈에서도 넷제로 이행 정책을 세웠다.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석탄 발전 종료도 선언하기 시작했다. 2019년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스틱스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안정화하려면 세계에서 석탄 발전을 204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 이들 분석이 나오기 전 이미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는 영국 2025년, 스웨덴 2022년, 독일 2038년, 프랑스 2022년을 석탄 발전 폐쇄 지점으로 선언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20년 1월에 2038년 석탄 화력 발전을 실제 폐쇄하기 위해 약 52조에 달하는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웠다. 여기서는 석탄 발전 폐쇄로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과 기업에 대한 보상액, 광산 폐업으로 경제 타격을 입게 되는 지자체에 지불되는 보상금, 탈석탄으로 늘어나게 되는 전력 요금 증가분으로 타격을 입을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참여한 기업에 지불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 발전 폐쇄 흐름이 이렇게 본격화된 것은 넷제로 선언도 있었지만 2017년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이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 동맹이 출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여국가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에서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국가들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50년 이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선언에는 석탄 연소 탓에 대기 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이 석탄 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조 달러의 경제 가치가 나타나는 현재 시장 상황도 선언의 배경으로 강조된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급속한 성장과 이에 대비되는 석탄 화력 시장의 퇴조가 석탄 시대의 마감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대량 생산과 풍족한 에너지 소비 시대를 열었던 석탄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할 때를 맞고 있다.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가 한때에는 풍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대멸종의 기후위기 주범으로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파괴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경제 측면에서도 석탄 발전소는 이미 16년부터
대표적인 좌초자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당시 이미 천조 원이 넘었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좌초자산 위험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2019년 골드만삭스는 석탄 채광과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일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래리 핑크 경영자 역시 석탄 채굴업과 같은 지속되는 고위험 분야에서 대해서는 투자 회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이들 투자자들은 이를 대신에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같은 저탄소 기술, 기반 시설 투자를 선언했다. 이런 세계 움직임에 비춰보면 국내 석탄 발전소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은 종말 위기를 맞고 있지는 않다. 2018년 충청남도가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고 205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제로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7% 확대한다고 선포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동맹 가입이 이루어졌을 뿐 정부 차원에서 석탄 화력 발전 폐쇄에 관한 공식 선언이나 탈석탄 동맹 가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는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석탄 발전이 단계적 감축, 중장기 일정을 세워 올해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탈석탄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유럽 국가처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석탄 발전 폐쇄 논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동안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올해 폐쇄가 결정된 보령 화력 1, 2호기는 1983년과 1984년에 준공되어 사용 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발전소로 정부의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폐쇄하는 것이다.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폐쇄는 2022년 시행으로 계획됐고, 보령 화력 1, 2호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폐쇄를 결정했다. 보령 화력 1, 2호는 전국 60개 석탄 화력발전소 가운데 6번째와 7번째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조기 폐쇄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폐쇄 결정으로 충남은 2050년 석탄 발전량 제로화 계획에 한발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도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 발전 정책은 지구촌의 탈석탄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앞서 언급했듯 석탄 발전 폐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와 연계해야 할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내 에너지 소비와 연관해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과 건설 예정된 석탄 발전소를 고려하면 탈석탄 정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의 확정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현재에도 국내 석탄 발전소는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7기를 신규 확충해 39.9기가와트 설비를 보유하게 된다. 발전량 비중도 25%를 차지할 예정이다. 파리 기후 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 한국도 탈석탄 동맹 국가들과 시기는 약간 늦지만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불과 10년 안에 57기 39.9기가와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충격을 뜻한다. 노후 발전소인 1기 폐쇄로 인한 지역 일자리 감소 같은 영향이 적지 않은데, 10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발전소 폐쇄가 가져올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7기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추가되지 않아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고, 더구나 이들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예정된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시작해 다른 것에 비해 노후한 석탄 발전소 폐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탈석탄 추진 일정이 나와야 한다. 탈석탄 정책의 시급성은
한국이 석탄 발전으로 인한 좌초자산 손실액 1위 국가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톤 브레이커 이니셔티브는 2019년 3월 세계 석탄 화력발전 설비 용량이 95%를 차지하는 34개국을 대상으로 전력시장을 분석했다. 한국이 현재처럼 석탄 발전을 계속하면 손실액이 1,06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손실이다. 유럽연합에서 국경 탄소세를 도입하고 국내에서도 환경 규제를 높이고 있어 석탄 발전 비용은 계속 높아져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한 정부 보조금 지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SK가스 같은 기업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재무 위험 부담을 주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에 관련된 모든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에 2024년이면 신규 석탄 화력 발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 투자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석탄 화력 발전소는 오히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 변화, 환경 오염으로 사용이 주춤했던 석탄은 2000년대 들어 국내 전력 생산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다.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부담금이 적절하게 부과되지 않았던 덕에 석탄이 전력 생산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원이 됐기 때문이다. 민자 석탄 발전소를 대규모로 허용해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우리 전력 공급 체제가 어느새 석탄에 의존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저렴한 비용의 석탄이 우리 머리 위 파란 하늘을 앗아가고 있고 어느새 지구 생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주는 고통을 통해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빠른 종식이 지구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청년 단체들이 탈석탄을 주장하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점거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알리는 실천이다. 아직 우리는 그런 절박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도 석탄 발전과 동거를 빨리 끝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도 피할 수 없으며 석탄 발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바로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빠른 성장을 보이는 재생 에너지로 돌리고 사회 환경적 비용을 고려해 가동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 공급받던 전기는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 관리를 통한 전기 소비 절약, LNG 화력 발전으로 대체 2030 재생 에너지 계획의 빠른 달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 실업 문제, 지역 경제 쇠퇴에 대한 재정 준비를 포함해 탈석탄으로 전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기 최종 소비자인 우리 개인의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기기 사용부터 에너지 절약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베란다 미니 태양광 설치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하게 대한 에너지 관련 활동을 넓히는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는 석탄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 칼리지에서 과학사회학, 과학기술사를 가르치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환경에너지기술 관련 정책을 연구한다. 탈핵에너지교수 모임을 비롯해 재생에너지협동조합 활동과 서울시에너지정책자문회도 참여하고 있다. 함께 지은 책은 근현대 과학기술과 삶의 변화, 초록 눈으로 세상 읽기, 원자료의 정치 경제학, 한국의 과학자 사회가 있고 옮긴 책은 생태적 경제 기적, 환경의 세기, 나노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있다. 지금까지 낭독의 양신자였습니다.